5시 35분 아침에 콜롬비아 아이스필드에서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저기를 정면에 보는 저 리지를 올라가서 마운틴 콜롬비아 트렌치까지 오늘 갑니다.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없어졌다니. 어디 갔지 얘들? 아예 안 보여. 아, 하긴 저 중간에 이렇게 걸어가면 또 안 보이지. 아휴. 눈을 어떻게 바로 봤냐? 뭐 소리가 나길래. 저러니까 12시 되고 이러면 더 많이 떨어지는 거야. 설상차 다니는 빙하 위에서 여기 올라오는데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피치 올라온 데입니다. 원래 일로 가는데 여기 병사가 심하고 쇠락이 떨어져서 일로 안 가고 내려올 때 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쪽 빙하 너덜 지대를 이제 통과할 겁니다. 여기가 첫 번째 피치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밑에서 첫 번째 피치에서 이제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두 번째 피치가 다다릅니다. 자, 이쪽이 빙하 크레바스 너덜지대인데 이제 올라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두 번째 피치고 저 언덕으로 올라가면 세 번째 마지막 피치입니다. 여기가 스노우돔 세락이 많이 떨어지는 데죠.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 어? 세 번째 피치를 올라서서 이제 수평선을 하염없이 가다가 마운틴 콜롬비아 밑에 트렌치라고 있는데 거기를 넘어가든가 아니면은 넘어가기 전에 내려가기 전에 거기서 텐트를 치고 그러면 하루 자고 내일 새벽에 마운틴 콜롬비아를 올라갈 겁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세 번째 피치 올라선 데입니다. 여기 발자국이 나와 있는 거는
이거는 마운틴 안드로메다 저산을 가는 겁니다. 저희는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저기 저 친구들은 오늘 투인을 간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도 이 길을 따라가다가 투인은 직진을 하고 저희는 어느 정도 가다가 왼쪽으로 45도 정도 꺾어져서 가면 됩니다. 저도 동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마운틴 노 아사바사카 글라시오 위에서 지금 양다방이 커피를 끓이고 있습니다. 저 뒤로 보이는 산이 우리가 오늘 갈 목적지입니다. 양매지. 지금이 12시 25분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지금 11.6km로 왔는데 5시 40분에 출발했습니다. 그치, 벌써 끝이. 빠르다. 이건 앉아서도 되지, 커피? 예, 그냥 여기 밑에 살짝만 앉아주면 돼요. 와우, 뜨거워.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드실래요? 오늘 나 진하다. 그 돌이다 좀 더 넣을 걸 그랬다. 커피를. 아하, 좋다. 어우, 뜨거워. 자, 산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아니, 내일 새벽에. 지금 커피가 너무 뜨거워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느낌 만들고 있습니다. 됐다. 너도 눈 넣어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불을. 저게 투인픽인데 왼쪽이 노스, 오른쪽이 사우스. 노스, 사우스, 뭐. 이제 구름이 다 걸려 저기 있습니다. 저게 네 개 있어. 센터도 있고 저쪽은 뭐 타워, 스노우돔인데 타워도 있고 스노우돔에 아이고 저쪽 밑바닥에 개미같이 올라가는 거 봐라. 다 절로 간다 야 진짜. 저 밑에 봐. 저기도 가더니 저 밑에 오는 애들 다 절로 가네. 응, 저 위에는 보면 저 사람은 혼자 왔다. 겨우 하나 보이지 한 명. 세 명 말고 오늘 그러네요. 저 밑에 올 때도 내가 한 명이 혼자 오는 걸 봤거든. 그랬더니 혼자 오더라고. 이게 혼자 오는 사람이 가끔 있나 봐. 지난번에 그 사람처럼.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 거리가 15.34km. 그러니까 4시 23분입니다 지금. 여기다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텐트 칠 구덩이를 팔 겁니다. 자, 바닥을
이렇게 지금 이제 다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저기 양보시는 지금 화장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김남순 씨는 부엌을 만들고 있고 저는 이제 텐트를 치겠습니다. 아, 여기는 마운틴 콜롬비아 저기 저 산을 내일 올라갑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1박하고 내일 아침 일찍 저 산 마운틴 콜롬비아를 올라갈 겁니다. See you! 내일 봐요! 여기는 여기는 텐트 사이트, 그리고 스키들, 보여리가 열심히 만든 화장실. 6시 30분이 넘어섰고요. 그늘이 지기 시작합니다. 스노우돔도 야, 그늘이 졌고. 풍이 저 장난 아니게 서 있네. 트윈픽이 저게 노 왼쪽에 있는 게 노스 트윈, 오른쪽에 있는 게 사우스 트윈, 그다음에 투모어 트윈이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저 노스 트윈이 경사가 장난이 아닌데 저기도 올라갑니다. 저기는 내일 갈 겁니다. 이거 누르면 되나? 지금 밤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신발력이 벗고 요 사이로 저 멀리 산들이 보이고 여기는 오늘 잘 텐트 아닙니다. 자, 하루 고생해서. 자, 검세! 내일 건배. 마운틴 콜롬비아 정상 도전을 위하여. 콜롬비아를 위하여? 나도 나와야지, 나도. 잡아봐야지. 짜릿짜릿하다. 어우, 이 어른의 맛. 안주. 응? 자, 지금 밖에는 영하 30도입니다. 근데 저희가 침낭을 프랑스에서 직수입해가지고 지금 세 명이서 텐트에서 자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40도짜리 침낭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넓고. 자, 그러면 내일 아침 4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침낭 길이 안 짧아? 저는, 저요? 응. 저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 저번에. 자,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몇 시야? 지금, 6시 49분이야. 6시 49분. 원래 6시 출발하는데 1시간이 늦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날씨가 좋으니 저 산을 올라갑니다. 이제 마운틴 콜롬비아 산 밑자락에 이제 올라와서 쭉 가가지고 이제 그 우리 저쪽에 섰습니다. 저기 트윈, 노스 앤드 사우스, 그 다음에 여기가 오늘 저희가 올라갈 마운틴 콜롬비아 3740m입니다 지금 저기 두 명이 먼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름 완전 없습니다.
종단지가 쥐가 날려고 한다. 멋있다. 오케이. 와. 굿 잡! 볼대를 저 위로 팍 찍어. 하나, 둘, 셋! 자! 와! 쥐가 다 나네. 선생님, 가기 복권 팔자. 어. 집에 갈 때 복권 사서 가야겠다. 자, 여기가 콜롬비아 가짜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면은 저기가 마운틴 콜롬비아 진짜 정상입니다. 이제 마운틴 콜롬비아를 세 번 시도하여 드디어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아까 저쪽 가짜 정상에서 여기 진짜 정상을 왔습니다. 마운틴 콜롬비아. 여기 높이가 지금 어떻게 돼? 3747. 근데 이제 GPS로는 얼마나 돼? 얼마? 자, 헬리콥터 부를까 이제? 아니야. 집에 가려면. 저 눈 조화가 떨어지면 큰일 나죠. 아, 드디어 정상에 왔습니다. 마운틴 콜롬비아에서의 파노라마. 저기가 어디로 갔지? 투인이 저쪽에 있네. 투인이. 아저씨, 투인 저기 있잖아. 아, 여기 저기 있구나. I'm sorry. 3712m야. 저게 투인입니다. 올라갈 만해. 여기서 보니까 또 많이 누워졌네. 그런가? 뭐 모든 산들이 다 있습니다. 아하, 캐나다 로키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정상에 저희가 올라섰습니다. 와우. 다들 대단합니다. 여기가 마운틴 콜롬비아 정상에서 보는 뷰입니다. 자, 아무나 보지 못하는 장소를 줌으로 당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빙하의 뒷모습입니다. 깊이 깊이 숨어있는 빙하의 모습들.
자. 들었어? 네. 네, 빨리 이거 한번 해주세요 또. 마운틴 빅토리아. 노노노 마운틴 콜롬비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가 마운틴 콜롬비아 정상입니다. 정상에 이제 줄을 서리고 이제 하산을 할 겁니다. 아, 선글라스 끼라고? 대각선. 야, 보이라. 대각선. 오라이. 비아야, 빨리 와, 구름 오기 전에. 그거를 너무나 그렇게 너 몸쪽으로 하지 말고 수평으로 팍팍 찍으라고 눈에다가 발을. 자, 내려와. 스톱. 내가 먼저 내려가고. 스톱. 보혈이 스톱. 이 뒤로 크레바스 저 뒤로 올라서서 쭉 올라가야지 마운틴 콜롬비아가 나옵니다. 저 뒤에 봐. 개미떼. 동영상으로 이제 소감을 얘기를 해야지. 자, 갔다 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끝내줍니다. 예, 힘이 막 넘쳐. 선생님, 저것도 한번 비춰주세요. 내년에 저희가 가야 될 산. 아, 저거? 저게 뭐죠? 트윈이라고 하셨어요. 트윈 노스에? 내년에 우리가 풀마라톤 뛰고 나면은 저거 갑시다. 보혈이가 대표로 갔다 와도 되고. 아, 편하게 타고 같이 가야죠. 젊은 비가 내년에 아저씨. 자, 저기 저희가 오늘 정상에 갔다 왔습니다. 저게 마운틴 콜롬비아입니다.
캐나다 로키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죠. 아, 1박 2일 코스로 빡시게 갔다 왔습니다. 이제 주차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을 갔다 오면 저기 저 산이 지금 이 크로스 되는 산 왼쪽에 있는 게 노스 트윈인데 저 산은 내년에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노스 트윈 체증 됐어요. 내년에 가기로 체증 됐어요. 유튜브에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네, 올리지 마. 자, 이제 주차장으로 갑시다. 렛츠 고! 가세요. 내가 이제 뒤에 갈 겁니다. 2783인데 아직 100. 선생님, 저희 프로틴 건배 한번 해야죠. 자, 잡아, 잡아, 잡아. 흔들었어? 응. 아, 또 코스코 한정 판매 프로틴이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프로틴으로. 맥주가 아니라. 마운틴 뭐야? 콜롬비아. 콜롬비아. 정상 갔다 온 거를 뭐라 그래야 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거 웬 이런 배